출발 인터뷰본 오늘의 타깃은 5인조 꼬미랑 밴드 FT 아일랜드 오늘의 폰토크 주제에는 연상의 여자분이랑 네. 제 동거를 했대요. 데뷔일에 FT 아일랜드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의 진실을 밝힌다. 궁금하나? 궁금하면 500원. 지금부터 스타트. 진짜 저장되지 않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TVN 뉴스 인터뷰 보십니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좋아하시죠? 저 마음에 들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 진짜. 진정하시고요. FT 아일랜드 인증 부탁드려요. 1, 2, 3, baby. 너무나 스마트.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했나봐. FT 아일랜드가 아이돌 중에 가장 잘 노는 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럼 놀 때 돈 얼마 정도 쓰세요? 한번 놀 때 큰 천만 원 해도 천만 원. 잡고 리무진 부르고 그런 데는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홍기 씨가 쓰면 돼. 들리는 소문에 술 먹고 토하는 멤버가 있다는데요. 네, 토는 다 했어요. 토는 다 했어요. 저희 다 했는데 토하는 모습이 다들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풍겨주겠다 한번 했고 토한 모습이 진상한지 좋은 거였어요. 아 그쵸. FT 아일랜드 멤버 중 연애할 때 가장 나쁜 남자 스타일은 누군가요? 이혼 홍기 형 근데 솔직히 이건 달라요. 대신 형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요. 홍기 형은 못된 남자 스타일이에요. 내가 못되게 보여요. 내가 뭘 못되게 보여요. 대신 씨는 자기가 질린 버려요. 저기요. 참 마음이 진짜 그지같이 하네. 야 나 어떡하냐. 내 여자 욕하지 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영기 씨는 스캔들 이외에 한 번도 안 만나요. 비밀 연애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멤버 중에 가장 연애를 많이 한 멤버는 누군가요? 아시잖아요. 아 뭐 물어 아시면서 물어 나요? 나요? 아 형이 이 시부러카 보면 안 돼. 저기요, 이 쓸데없는 질문을 할 건데.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죠? 하지 마요. 아, 지금 최고다. 아, 어처구니 없다. 지금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죠?